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규제, 간섭이 없이 경쟁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신 건데 나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, 공동체, 정부, 국가를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마다 자기가 원래 원했던 생각을 수처작주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책임자다라는 자긍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아무도 서로가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. 서민 따뜻하고 부자 떳떳하고 국민 행복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, 그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죠. 그 자유는 누구에게 다 주어지지는 못합니다. 그 기저에는 공정과 상생이 기본이 되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